대망의 첫 크루 단체 방송을 하게 된 케이. 케이를 축하해주기 위해 많은 게스트들이 왔고 그러다 다음 게스트가 입장하는데, 자 그러면 다음 BJ분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음 BJ는 좀 의외의 분인데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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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인사를 좀 해볼까요?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 아프리카 TV 베스트 BJ 미호탱이라고 합니다. 야 베스트 BJ 미호탱님. 자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화해한 거야라고. 예, 그 제일 아니 저는 싸웠다고 들었는데 뭐. 그 싸운 삐졌적은 없습니다. 아 그래요? 아, 제가 잘못을 해서 일방적으로 삐진 거죠? 아, 화가 났는 그러니까 화가 났다고 표현했어요. 아, 네. 아, 장남자이기 때문에 저는 삐지지 않습니다. 예예. 예. 근데 와 하여튼 이것도 얘기하자면 긴데 뭔가 얘가 너무 내 반응을 보고 자기 혼자서 웅크려들까봐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. 예예. 예. 예, 예. 그래서 하여튼 잘 풀었고 예. 화해보다는 뭐 그냥 받아주신 거네요. 그러면. 사과를 받아들인 맞아요. 거죠. 혹시 그래서. 제가 당신한테 잘못한 거 있나요? 아니요 아니, 없어요. 제가 당신한테 잘못한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. 뭐요? 디올 자켓 제가 가지고 있는 거. 아 괜찮아요. 저 톰브라운이랑 그 오빠 거 무슨 뭐 아디다스 뭐 갖고 있어요. 일단 허그하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는데. 허그요? 아니야. 근데 몇 분이었다 아닙니까? 몇 분이요? 이 몇 분이었다 아이가? 명분 좀! 아니에요. 살짝 좀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어색합니다. 아 예, 좀 어색하긴 해요 솔직히. 왜냐면 거의 뭐 매일같이 연락하다가 연락을 안 한 지가 한 2, 3주가 넘었나? 근데 그러면 제가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저 형수는 아니고 형수는 아니잖아. 맞나요? 아니요. 구형 오탱아. 오탱 씨. 오탱 씨. 오탱 씨 하면 되죠. 오탱 씨 하면 되죠. 아니 괜히 아 하여튼 뭐 이거는 둘이 따로 방송하면서 이거에 대한 썰을 풀어드릴게요. 그러니까 오늘은 축하하러 와준 거 온 거여가지고. 그리고 원래는 예, 예. 내가 오라고 얘기도 안 했어. 김순지가 얘한테 같이 가자 그런 거야.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순지가 오빠 이제 사과를 받아준 김에 그러면 가자 이렇게 해서 가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. 순지랑. 그래서 순지는 못 오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와가지고 뻘쭘하게 이렇게 있다는 점. 그래서 뭐 잘 지내셨어요? 예. 네. 그래. 네, 그... 어떻게 지냈어요? 저요? 뭐 그냥 아니 근데 근데 둘이 사귀는 건 아니잖아요. 아니요. 근데 왜 나는 궁금한 게 사귀지도 않는데 왜 싸우며 왜 삐지고 왜 그런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지금 왜 이렇게 어색한 기류가 흐르나요? 안 사귀는데 싸우는 그러니까 사람 여기도 있는데 아, 뭐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, 예. 말이 좀 약간 딥해져가지고 아 더 딥해져가 이 분위기에서 말할 그런 거 아니야. 우리들이 차라리 따로 방송해가지고 얘기를 하던가 해야지. 그러면 일단 둘이 갬방을 그 잡으십시오. 둘이 그 합방 약속을. 그래서 저희의 궁금증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. 아, 혹시 미호탱 실제로 만나면 궁금했던 점, 아니, 하고 싶었던 말. 왜 저 왜 박준규인가요? 근데 준규 제가 고른 게 아니라 준규 오빠가 저를 고른 거예요. 왜 미호탱이었나요? 아 또 왜 그래? 반대. 내가 봤을 때 잘하네 합방하면 합가 했는데 너무 잘 맞아가지고. 너무 잘 맞아서. 일단 오늘 또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겠네요. 미호탱이랑 사귀냐. 어머니 안녕하세요. 미호탱이랑 어떻게 된 거냐. 미호탱이랑 남준주랑 다른 거. 아이고. 이해된 거 알지요?